장작불로 달군 가마솥에서 구워내 건조시킨 노란 빛깔의 옥수수 떡. 옥수수와 차 족자를 섞어 만든 잡곡밥을 소금물에 적신 손으로 뭉쳐낸 배추 우거지 주먹밥.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은 100년 전 항일 무장투쟁 당시 만주 독립군들이 먹었던 전투 식량입니다. 안동 종거 음식을 연구하는 예미정에서 100년 전 만주 독립군이 먹었던 20가지의 전투 식량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만주 독립군이 무엇을 들고 싸웠냐는 것은 다각도로 밝혀냈지만 무엇을 먹고 싸웠냐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뜻깊고 의미 있는 새 사업을 시작하고자 독립군 밥상 복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군 밥상에 대한 한죽 양국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옥수수 등 많은 메뉴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민족 상품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이날 열린 독립군 밥상 복원 시연회에는 그동안 수집해온 독립군 전투 식량에 대한 자료와 한중학자들이 참가해 연구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손호용 안동대 교수는 독립군 전투 식량의 주 재료인 옥수수는 양질의 탄수화물을 갖춰 전투 체력을 유지하는 데 손색이 없다며 쌀과 밀에 비해 글루텐 함량이 낮아 건강식으로도 좋은 식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길림성 연변대 박물관장 허영길 교수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평소 전투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보리 개떡과 소금에 절인 콩자반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 연명하다시피 식량을 아꼈다며 만주 지방에 흩어져 사는 독립군 후손들을 상대로 더 많은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미정 안동종과 음식 체험관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날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나눠주고 아베규탄 독립군 밥상 항일 옥수수 국수 시식회도 함께 가졌습니다. 경북일보 뉴스 이정목입니다.